최근에 이렇게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진 이유는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컴퓨터란 것은 기본적으로 0과 1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인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의 0과 1 그것을 비트라 그래. 비트. 그 양자 컴퓨터도 이제 이 비트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니까 양자 비트가 있어야 될 거라고. 그래서 양자 비트를 영어로 퀀텀 비트라 그래. 퀀텀이 양자거든. 그래서 퀀텀 비트를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 비트 수준에서 달라. 그냥 컴퓨터는 그 어떤 순간에 0 아니면 1이야. 다른 가능성 없어. 근데 양자 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. 양자 컴퓨터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깬다는 거고 0과 1의 모든 가능한 상태를 다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에요. 두 번째 응용은 이제 검색. 검색을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검색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구글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.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적 우위는 검색을 빨리 한다는 거 하나였어 원래. 그 단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지. 예를 들어서 여기 100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김상욱을 찾고 싶어.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는. 하나씩 보는 거야. 김상욱인가? 아니네. 김상욱인가? 아니네. 김상욱인가? 아니네. 그래서 100개니까 재수가 없으면 100번 해야 되고 운이 좋으면 한 번. 그러니까 대략 한 50번 정도 평균 한 50번 해야 돼. 반 정도를 찾아야 답이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. 100개를 한꺼번에. 100개라면 한 10번이면 찾을 수 있어. 100만 개라면 1000번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. 약간 이런 거네. 양자 컴퓨터는 이 하나의 문제를 몇십 명이 같이 달려들어서 동시에 해결하는. 한꺼번에. 그 한꺼번에라는 것이 동시에 여기저기 한꺼번에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적인. 네,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모든 거의 발전이 되게 빨라지겠다.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일단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최적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. 최적화.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은 그 가장 빠른 길을 찾거나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 거야. 뭐 열차는 끊겼고 여기는 비가 와서 뭐 길이 막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가면 가장 빨리 가나. 이것이 이제 최적화하는 문제. 아니면 그 서울 시내에 교통 시스템이 있는데 언제 신호등을 켜고 어디로 신호등을 어떻게 했을 때 교통이 가장 잘 흐름이 좋을까. 이런 문제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야. 서울 시내에 차가 몇 대 있고 신호등이 몇 개고 신호등을 바꾸는 순간 어떤 식으로 교통이 갈지 어떻게 알겠어.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너무나 문제의 크기가 방대하고 엄청나기 맞아. 때문에 보통 할 수가 없어.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은 이런 식의 그 최적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뭐 교통 문제 같은 것도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고.